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 하단과 상탑으로 올라가는 연결분 일단은 막혀 있는 상태고 사이트 안에도 일단은 시간을 가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A 사이트를 내주고 헤븐 라인에서 아군의 백업을 기다렸다 같이 리테이크하는 게 좋습니다. 둘둘 교환 리테이크 상황에서 네. 오, 컨라이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퀀텀 스트라이크도 약간은 급했어요. 여기야. 미르다 요셀이 언급한 것처럼 어차피 먹힌 상태다 보니까 천천히 사이트로 진입하는 게 나았을 텐데 좀 급하게 하나씩 끊기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커서 남아있는 체력 60 홀로 남았고요. 리테이크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어셈블이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 가져갑니다. 네, 그쵸. 우편실 두나구슬 뒤쪽. 와, 이거 너무 좋았는데요. 빠르게 뒤를 체크하면서 원더워커를 잡아냈습니다. 이래서 중앙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B로 갈지 A로 갈지 선택권은 뚫어놓은 공격측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백업할 때 세이지는 지금 CT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네. 백업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렇죠. A탑을 들어가는 연결 환기구는 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A탑을 다시 회수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총기도 지금은 피스톨 라운드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세이브란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퀀텀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의 총 정도를 손실시키는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사실 혼자서 이겨내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퀀텀 스트라이크가 이번 두 번째 라운드도 좀 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하프바이를 했던 어셈블의 경우에는 이후의 라운드를 조금 더 좀 풍요롭게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죠. 라이플이 나오고 그 다음 라운드까지도 라이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요롭죠. 잠깐 저희가 이제 소강 상태를 통해서 또 꿀팁을 하나 안내드리자. 버킷을 쓰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좌클릭과 네. 우클릭의 차이죠. 아, 그렇죠. 또 미르다 회설이 잘 알잖아요. 또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또 제가 버킷으로 또 이제 많은 킬을 올려왔는데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살짝 슬러그탄처럼 하나의 총알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원거리 쪽에 먼저 힘을 줍니다. 눈총 이외. 약간은 이거 너무 좀 급해요. 체력. 하지만 미드 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상대방들이 뭉치기가 힘들거든요. 네. 자, 문제는 브림이 끊긴 상태라서 이거 이후에 지금 보면은 퀀텀 스트라이크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이 발로란트 게임은 참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굳이 수비 측에서는 밀고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스림 쪽 에피나 그리고 코사가 도라지까지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사 선수가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바로 헤드 투탭을 날리면서 두 명을 잡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창지원 선수인가요? 사이퍼를 플레이하고 있는 지금 창지원 선수가 힐을 캐치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테이저 선수 마찬가지. 맞고 있는 수비 그린과 오메니의 포지션이 효율적인 포지션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죠. 같은 각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백업 가려고 오맨이 빠져있긴 한데 저 백업 포지션도 사실 탑에서 A탑에서 보다가 환기구로 들어가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포지션인데 자 일단 A사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지원 선수가 다시 한 번 반라이크가 네, 준비되어 있던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퀀텀 스트라이크가 다시 한번 수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남은 시간 30초. 이제 미드에서 잘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선회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대 B는 근데 사이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캠을 통해서 상대방의 들어오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죠? 네. 누군가 하나를 끊지 않고서는 뚫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어셈블이고요. 굳이 지금 본인들이 총기나 크레드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총기를 버려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총기를 최대한 아껴서 다음 라운드 때 우리가 힘이 강. 정석적인 거는 스크림 쪽 앞쪽에 롱에 하나 그리고 탑 쪽 스카레 쪽에 올라가는 연막이 한 대. 이거거든요. 연막이 떨어지기 전에 TS는 결국에는 사이퍼를 잡아냈습니다. TS는 보고 네. 있지 않지만 지금 공격팀 입장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우리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콜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B사이트에 있던 사이퍼는 돌아주고 있어요. 벌써 공격 측 베이스까지 크게 돌아줬고 네. 하수구 진입로까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레이나랑 지금 합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앞과 뒤 모두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셈블의 선택지는 A사이트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퀀텀 스트라이크 다 왔어요. 들어가죠. TS니 하나 더. 아 이거 당황했어요. 가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에피나까지 킬. 이렇게 되면 테이저 홀로 남았죠. 뒤쪽도 막혔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그렇죠. 자 이게 줘야 돼요. 전우가 쓰러져도 네 그렇죠. 시체를 넘고 넘어 그렇죠. 앞으로 쭉쭉 나가야 하는데 일단은 테이저가 다시 한번 먼저 잡힙니다. 테이저도 지금 약간 폭발팩을 실수한 것 같죠? 네. 방금 봤는데 킹과 쇼티가 보일 거 예 있네요. 쇼티로 B를 들어가겠다. 굉장히 긴 거리를 총을 집어 던지나요 혹시? 그런 거 아니면 이거 B 쇼티가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상 고기방피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는요. 오케이 준비됐지? 네. 내가 총알 몸으로 다 막는다. 이쪽에 배에 한 방, 이 어깨에도 한 방. 이쪽에 나왔어요. 갑니다. 이 총은 이 총알은 B 사이트에서 맞은 것이오. 네. 가나요 쇼티? 전략 전술 회의를 좀 길게 하는데 한 타이밍을 잡겠죠? 사실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겁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타이밍 언제 잡을까?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오른쪽 플레이를 할 거면은 되든 안 되든 일단 찌르고 봐야 돼요. 뒤가 없는 인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A사이트나 미들 중앙 하단에 상단에 있던 인원들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딩도 럴킹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거든요. 한 번에 들어오는데 코사가 순식간에 킬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은 원의 연막이거든요. 지금 원의 감옥이거든요. 네. 사이퍼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납니다. 저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저걸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 시야가 다가가리죠. 네, 위쪽, 수비가 안 네. 보이는데 수비팀 입장에서는 그게 발가락이 보이거든요. 발이 보인다는 얘기는 네. 헤드라인과 몸샷을 대충 예측해서 쏠 수가 오. 허공답보 이 뜻은 뭐냐면은 B 오지 말고 너네 B로 가. B로 가서 브리마테 다 잡혀라. 역부를 받아. 배돌격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아 코사 그리고 피나코사. 피나코사 무결점 플레이. 원투 펀치. 가만 투자로 B로 한번 흔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A를 시도하다가 막히고 A 오퍼 막히고 미드 싸움 이런 식으로 막혔었거든요. 다시. 중앙 하단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가 눈총 맞고 두나굿을 걸리고 들어오다가 진입 장벽에 막혀 장벽구슬을 막히고 이런 것보다는 네.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턴이 있다면 그냥 올인성 플레이가 나오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앞쪽으로 진입하는 것까지는 과감한 플레이가 조금씩 보이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셈블 다시 한번 미드 쪽 3명 A사이트 하나. 자 그리고 지금 미드 쪽에 세이지와 사이퍼 둘 다 수비 캐릭이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드 쪽에서 시간을 좀 소모할 수밖에 없는 어셈블이고요. TS는 여전히 계속해서 롱 쪽을 봐줍니다. 지금도 레이즈는 혼자서 지금 탑라인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탑까지 올라가서 정보를 따주니까 만들 수 있어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이즈 사이트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브리핑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레이즈가 들어가면서 A 없다 그냥 와라 해서 지금 칼을 든 상태로 진입하다 이거 총구 보입니다 나간 순간. 티스님 발견했고요 일단. 레이즈가 대기 중. 근데 이거 뒤에 몰라요? 여세 이후에 무시. 티에스도 도라지 잡아냈고 하지만 테이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에서 에피나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여기 간도 던져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피나가 한번 피킹! 오! 야 이거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2쿠라운드 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서 싸울 수 있는 미드투비나 아니면 미드투A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거든요. 그나마 킬을 내면 상대방의 총을 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셈블이 방금도 좀 아쉬웠던 게 피킹을 한 상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두세 명이서 같이 마킹을 해줬으면은 아무리 권총 라운드여도 한 명쯤은 잡을 수 있는 에임이 됐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팀 게임으로 인한 백업 한 명은 잡혔지만 바로 또 상대방을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피나가 어우. 근데 지금 방금 브림스톤이 A사이트 깊숙하게 상대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어디로 올인치고 있다 라는 걸 지금 브리핑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미드 쪽으로 점점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비 쪽 인원이 방금 전에 에피나가 킬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눈총에 걸리진 않았지만 네 원더워커 선수의 눈총 타이밍과 피킹하는 타이밍이 딱 맞췄어요. 그 말은 의사소통이 참 잘 되고 있다. 미드 상단부 중앙 상단부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공격 측 어셈블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앙 부근을 뚫 수는 없어요. 권총 라운드여서 강제로 뚫다가 그냥 오히려 맞아 죽을 수 있는 상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은 수비편. 그렇죠. 리차드 선수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라운드 스코어 6-3까지. 이게 자르지 못한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한테 궁극기 포인트 1을 주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2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로테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도주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버티기만 한다. 함정. 이거거든요. 이게 사이퍼의 능력. 코사가 영리하게 하나 B보다는 더.
중앙에 많이 투자하니까 중앙에다 설치해주자 이러면 설치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라운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장준원 선수는 살아남을 수가 장대 높이 TSN 그리고 빠르게 자리 바꿔주고요. 아군의 백업도 퀀텀 스트라이커 충분합니다. 다들 이미 다 해군으로 왔거든요. 네. 반반 썸입니다. 시작했어요. 원더워커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눈총 들어갈 타이밍 구나요. 구라치가 오퍼 통해서 킬을 만들어 내긴 했는데 그대로 갈라이크에게 마무리가 됐고요. 궤도의 기억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리고 양각 잡혔어요. 갇혔어요. 오르막길에 갇혔어요. 경사를 갇혔어요. 이 연막이 끝나기 전에 창지원. 끝나고 어디로 가나요? 아 안 된다. 전래 안 된다 이놈들아. 아 이걸 꾸밀 거야. 안 잡나요? 있는 걸 알지만 굳이 가서 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대로 마무리. 자 지금 미드 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세이지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세이지와 사이퍼가 합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도라지가 코사를 잡아내고 장벽 설치까지. 급해요. 아 이거 도라지 일단은 하나씩 교환이 됐습니다. 자 브림스톤 하수구에서 대기. 이거 하수구 잡히긴 돼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네. 갈라이크 타이밍 잘 잡아서 펜트 갈라이크 하나 더. 자 B사이트 올인인 게 들켰기 때문에 A사이트에서는 무조건 돌아서 오는 플레이가 나오죠. 그래서 오맨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도라지는 아 엉덩이를 보고 좀 맞추고 싶을 텐데 참아야 돼요. 확실할 때. 이거 뒤통수도 좀 따끔따끔할 것 같은데요. 코사가 마무리. 자 결국에는 그 다섯 개기 때문에 오멘과 뭐 브림스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데 리처드가 뒤쪽에서 도라지도 앞쪽에서 순식간에 세 명을 끌어냅니다. 갓나이크가 넘어오긴 했는데요. 홀로나 맞죠? 오. 그리고 스파이크 들고 A 자연스럽게 피스톨로 암돼서 1대3 네. 세이브도 돼요. 그렇죠. 머리가 한 방이거든요. 다음 게임 브림 어셈블 쪽에서 백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는 퀀텀 같은 경우는 A를 가는 투자를 해도 중앙을 먹고 일단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움직임 자체가 뒤쪽에 백업 오는 인원들 좀 차단해주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A가 안 되면 B로 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저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사가 다시 한번 도라지가 버킷을 통해서 사이퍼 코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이미 또 스파이크 설치가 됐고요. 네. 일명 엇박 플레이죠. 네. 네. 언급됐다시피 오픈된 공간이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비교적으로 권총이 버킷 상대하기는 좀 더 여유로운 상황 될 수 있습니다. 원더워커 원더워커. 하지만 바로 나왔어요. 네 트레이드가 됐고 자, 세이지는 세이브를 하는 선택을 보여줄지 TSN에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맨이 크게 도는 와중에 한 번에 들어갈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진짜 크게 도는데요? 네 퀀텀 스트라이커. 자 이렇게 해본을 TSN? 정리를 하고 나서 들 생각. 나도 냈어요. 이러면 TSN. B 들어가야죠. 이러면은 남아있는 시간 10초 설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해 보입니다. 리차드 잡아냈고 자 스파이크 설치가 늦은 건가요? 지금 일단 붙이긴 했거든요. 됐습니다. 설치까지 다행히 됐어요. 눈총 바로 제거했고요. 원더워커 들고 있던 인원이 좀 떨어뜨리는 바람에 우왕좌왕 됐어요. 살짝 어셈블은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는 선택을 보여줄까요? 일단 미드 쪽 여기까지 빠진 거면은 리테이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총을 살리고 다음 라운드까지 보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세이브를 하는 판단을 할 때 시간이 좀 남잖아요. 선수들은 네. 어떤 얘기를 하나요? 보통 이럴 때는 다음 라운드에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 뭐 이렇게 막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어셈블 입장에서는 투엔트리거든요. 네. 공격대 잘 안 됐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요. 네. 그 탄성만 그 아 오 아. 후 하 패배하는 팀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나와피나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조금 리차드가 방심한 것 같은데요. 급하게 뚫렸어요. 그리고 와피나 에피나가 오늘 되는 날인데요? 네 무법자처럼 바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정도면 세 명 뚫고 잡힌 거면요. 그리고 장벽도 썼어요 이때는. 이득 많이 봤습니다. 네, 본인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 또 이거 에피나 선수가 가기 전에 호스 선수의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스크린 그렇죠. 마크하죠. 그리고 이미 어차피
아. 합종 지역은 네.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석가래 라인까지 나와 있거든요 코사가. 다들 여기를 리테이크 하려면은 해븐을 먹고 나서 A 사이트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치 봤어요. 스크린 계속해서 마크해 주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되면 창조원 선수가 그래도 한번 나가 보는데요. 피킹. 자 라운드는 내주더라도 사람은 좀 잡아보겠다가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네 총 세이브 하네요. 네. 오 눈속에 와. 좁은 틈으로 환기구를 받으면 리차드 빠르게 아! 끝! 여기까지. 이곳이 내 문업이다. 아, 이거 갈라이크가 한두 번 쏴본 솜씨가 아니에요. 환기구에 저거는 직접 맞아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내가 당해본 것. 저는 네. 저거 뜨자마자 딱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내 관이구나. 아. 그리고 에피나도 도라지를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비가 뚫렸고요. 사이퍼 코치 선수가 그래도 TS는 잡아주긴 했는데 그럼 사이퍼가 아오 아. 창조왕 하지만 여기까지 약간 아쉽게 하나씩 트레이드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백업이 조금 아쉬워. 3대 2의 상황에서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어셈블의 리테이크가 시작됩니다. 매치 포인트. 자 비드 똑같이 해본 먼저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런데 영리하게 숨어 있어요. 아, 진짜 에피나가 침착하네요. 여기다. 아, 때로는 선한복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세이지인데 선봉대 역할을 해줄 때도 있고 세이지만의 뒤에서 백업 포지션도 잘 봐줘. 그래도 여제 사용하면서 한번 자 눈총 한 방으로 다 잡아버린대요. 네. 레이나의 위험을 한번 보여주나요? 일단 하나거든요. 그리고 무시. 이거거든요. 눈총. 그리고 골! 아 여기까지 라운드 스코어 13대